안녕하세요, 이민님입니다. 오늘은 두루마리 휴지 커버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늘은 5호 바늘 준비했고요. 콘사가 집에 있으시면은 콘사로 하시고, 구입하셔서 콘사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콘사가 없어서 몽블랑 실로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 올게요. 이렇게 쭉 당겨 주시고, 사슬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사슬 24코 만들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21, 22, 23, 24, 24코가 완성이 되었으며, 쭉 잡으시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고 쭉 빼주세요. 이렇게 자 빼뜨기 하셨으면 여기서 사슬 하나 두 개 올리시고 그대로 실감아서 그 자리에 한 개 긴뜨기 하나 넣고요.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 그 다음 옆에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두 번. 하나 두 번.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은 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두 개 올려주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또 한 길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넣고 그 다음에는 두 코 늘려주고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번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두 개 하시고 이번에는 또 여기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하나 또 옆에 둘 또 옆에 세 개 하시고 두 코 늘리고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 한 코에 두 번 두 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한 코에 두 코 또 끝까지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두 개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을 뜨고 두 코를 늘릴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 늘어난 부분이 각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두 코 하고 두 코 늘리고 이제 끝에서 두 코를 넣어 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두 개 일단 먼저 두 개를 하고 또 두 코 늘려 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을 할 건데 여기 남은 두 코는 여기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 끝에서 두 코를 넣어 주실 거예요. 여기 또 두 코가 늘어났으니까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또 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하고 한 코에 두 개. 끝까지 또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고셨으면은 여기 끝에 두 코 늘어났죠. 늘어나고 두 코는 남아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한 코, 두 코 하면 네 코가 되었죠. 여기도 사슬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휴지 맞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딱 된 것 같아요. 윗판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윗판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서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는 뒤걸어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뒤쪽으로 걸어서 여기 몸통 부분을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여기 밑에 코에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구멍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넣어서 이쪽 구멍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실 빼고 짧은 뜨기 한 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쪽 뺑 둘러서 짧은 뜨기 뒤걸어 짧은 뜨기 끝까지 또 다 골게요. 이렇게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다 고셨죠? 이제 마지막은 한 코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코 더 들어가서 이쪽에서 한 코를 건너뛰고 끝에서 두 코를 띄우는 거예요. 두 코 띄워서 짧은 뜨기 하고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3개 하시고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세 코를 넣고요. 하나, 둘, 기둥코 포함해서 3개 하시고 사슬 하나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또 사슬 하나 또 한 칸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또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나요? 또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하고 여기 한 칸은 남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실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쪽으로 실을 옮겨갈게요. 이렇게 넣고 빼뜨기 하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한 개 긴뜨기 하나 두 개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여기 실 감아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 사슬 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세요. 한 개 긴뜨기 세 개 하고 사슬 하나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넣어서 빼뜨기 여기서도 빼뜨기 해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계속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거든요.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이 문양이 지금 한 단, 두 단으로 치면은 지금 두 단 했고요. 세 단째인데 총 여섯 단 정도 뜨고 올게요. 똑같이 여섯 단 뜨고 끝에서 만날게요. 빼뜨기 하시고 자리에 사슬 하나 하시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돌려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여기 사슬 있던 부위에도 한 코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돌리고 올게요. 끝까지 짧은 뜨기로 돌리고 올게요. 자,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있는 부분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제는 똑같아요. 밑에는 짧은 뜨기로 길이 연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쉬었을 때 길이가 조금 한 단 정도 짧기는 했어요. 그래서
더 원하시는 분들은 뜨기 나름이거든요. 한 단을 더 길게 해가지고 밑에는 짧은 뜨기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저처럼 6단을 뜨고 밑에는 짧은 뜨기로 길이를 맞추시면 되세요. 똑같이 짧은 뜨기로 돌려서 끝까지 맞춰서 또 끝에서 볼게요. 다 모셨으면 이제는 저는 여기 이 모양을 6단 뜨고 여기 짧은 뜨기를 6단 했어요. 이렇게 저는 문양을 냈는데 이거를 7단을 뜨고 짧은 뜨기를 작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하시는 분이 맞춰서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다 됐으니까 실을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네, 쭉 빼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 안쪽에서 여기에 걸려있고 여기 다음 코 있죠? 다음 코에서 안쪽에서 넣어서 얘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또 여기 코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갔죠. 이제 또 안쪽에서 똑같이 이쪽 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고 잘 됐죠. 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얘도 반반 지어서 잘라주시고요. 씌워볼게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휴지 커버 같이 한번 떠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